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니 정말로 반가워요. 오늘은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싸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칼과 총으로, 나라와 나라끼리는 대포로도 싸움을 한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싸워본 적이 없었나요? 있었다고요? 그래요. 동생하고 친구하고 형이나 오빠하고 싸워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지혜를 여러분 잘 한번 배워보세요. 양보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식구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하나님은 이삭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였어요. 아니, 저 이삭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 내쫓자고. 내쫓자고? 그래.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와서 우리들 이렇게 못 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내쫓아버려. 내쫓아버려. 그러면 왕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자고. 그래 그래. 왕께 말씀드리자고. 그들은 블레셋 왕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하였고 블레셋 왕도 그렇게 생각하여 이삭을 불렀어요. 넌 이곳을 떠나도록 하여라. 사람들이 너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어서! 이삭은 블레셋 왕의 명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 날던 새도 구름도 나무들도 말했어요. 이삭! 억울하지 않아? 싫다고 그래? 싫다고? 싫다고 그러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양보만 하는 거야?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였어요. 얼마 후 간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되었고 그곳에서 양들을 키웠지만 또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와 이삭을 쫓아냈답니다. 아니 넌 왜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 나라로 가라고! 왜 남의 나라에서 사는 거냐? 어서! 이삭은 그들에게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삭의 종들은 이삭에게 말했답니다. 주인님, 그들과 싸워요. 싸우자고요. 아니, 우리가 왜 그들에게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삭,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걸 안다. 난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내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얘들아, 얘들아, 이 주인이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얘들아, 양보해라.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다투지 말라고. 우리가 양보하면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주인님, 어서.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랑으로 대했답니다. 얼마 후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파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후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이곳에서 살도록 하자. 자, 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이삭, 나는 네가 행한 것을 다 보았다. 넌 참으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틀림없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너에게 다 행할 터니 너의 민족은 번창케 되리라. 이삭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이삭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쫓아낸다고 해도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주었고 이삭을 축복해 주었어요. 어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동생이 여러분을 화를 내게 한다고 싸우지는 않았나요? 아니면은 오빠나 언니하고 화를 내면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랍니다.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과 평화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많이 축복해 줄 거예요. 자, 오늘 재밌었어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 성경도